가네스구가 생각하며 말하기를 이 이름은 아울러 젠슈 또는 가슈쇼쿠세인이라. 나는 그 뜻을 물어보았으나 변변치 않도다. 변변치 않도다. 라고 말하며 파한대소만 할 뿐 대답하지 않았도다. 사와무라 이치 원작, 이선희 번역, 젠슈의 발소리 상편. 전화벨이 울렸다. 스마트폰에 착신합니다. 등이 차갑다. 하지만 손발은 뜨겁다. 얼굴도 뜨겁다. 눈도 뜰 수 없을 만큼 열이 있다. 온몸에 여기저기에서 통증이 아우성치고 있다. 의식은 몽롱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착신음은 아직 그치지 않는다. 굉음도 그치지 않는다. 다가왔다가 지나가고 다가왔다가 지나가는 기계 소리. 이것은 자동차다. 몇 대, 몇십 대의 차량이 바로 옆을 달리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는 밑에서 들리고 있다. 밑. 나는 지금 위를 보고 누워있다. 자동차 소리는 몇 미터 밑에서 들리고 착신음은 바로 옆에서 들린다. 상하 감각과 거리감을 되찾은 순간 의식이 또렷해진과 동시에 통증은 더욱 격렬해졌다. 멈칫멈칫 눈을 뜨자 밤하늘이 보였다. 거리의 가로등에 어둠을 빼앗긴 희미하고 얕은 밤하늘. 지금은 밤이고 나는 밖에 있는 듯하다. 착신음이 멈추었다. 잠시 후 스피커폰으로 바꾸지도 않았는데 목소리가 귀에 닿았다. 노자키, 괜찮아? 스마트폰이 바로 옆에 있는 모양이다. 노자키, 내 말 틀리면 대답해. 귀에 익숙한 목소리. 약간 콧소리가 섞인 다정한 목소리. 목소리를 듣기만 해도 통증이 부드러워진다. 이것은, 이 목소리는. 나는 육교 위에서 뒹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어찌된 일인지 귓가에 스마트폰이 떨어져 있었다. 내가 왜 이런 곳에 있지? 왜 통증으로 신음하면서 이런 곳에 누워있지? 생각나지 않은 상태로 나는 몸을 비틀어 스마트폰을 잡았다. 노자키 마코토. 화면엔 그 이름과 녹음 중이라는 표시, 그리고 통화 시간이 크게 표시되어 있었다. 마코토. 그렇다. 마코토다. 나는 얼마 전에 그녀와 결혼했다. 사람들을 앞에 두고 레스토랑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몇 안 되는 친구들의 축하를 받았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더라? 나는 왜 지금 여기에 있지? 통화 버튼을 눌렀다. 마코토. 노자키? 그래. 다행이야. 살아있었구나. 안도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통증으로 일어서기는 힘들어서 우선 난간에 기댔다. 지금 어디 있어? 그게... 여기가 어디지? 뭐? 모르겠어. 어떻게 된 건지. 육교에서 기절해 있었어. 기절? 그럼 위험하잖아. 어디야? 어느 육교야? 어디더라? 아직 기억이 돌아오지 않는다.
단서를 찾으려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왼쪽에는 육교가 이어지고 오른쪽에는 낯선 물체가 놓여 있었다. 커다란 천뭉치다. 그 옆에 있는 작고 검은 물건은 신발. 펌프스다. 펌프스 옆에서 구깃구깃한 종이 조각이 보였다. 종이 조각에 그려진 것은 화려한 앵무새였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빌어먹을 들렸어. 나도 모르게 입에서 욕설이 튀어나왔다. 내가 왜 이런 곳에서 혼자... 뭐? 혼자라고? 마코토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다. 언니는 어디 있어? 왜 언니랑 같이 있지 않지? 왜 따로 행동한 거야? 뭐? 그렇게 되물은 순간 그때까지 천뭉치로 보였던 물체가 다른 모습으로 보였다. 옆으로 누운 채 쓰러져 있는 바지 정장 차림에 몸집이 작은 여성. 포니테일이 아스팔트에 넓게 펼쳐져 있다. 손가락 끝에 있는 하얗고 길쭉한 것은 담배이다. 표정은 확실히 보이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눈을 감고 있는 것 같다. 처형이다. 마코토의 언니 히가 고토코이다. 나는 망연히 그녀를 바라보면서 무의식적으로 말했다. 같이 있었어.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어딨어? 그게... 그때 끼리익하고 소리가 났다. 육교가 흔들리고 있다. 이건... 이 소리와 진동은... 갑자기 무언가가 나의 양 어깨를 잡고 확 들어올렸다. 눈 깜빡할 사이에 난간 높이를 넘었다. 순간적으로 휘두른 손에서 스마트폰이 빠져나가 아득히 밑에 있는 차도로 떨어졌다. 두 어깨를 잡은 굵은 발가락의 감촉이 느껴졌다. 기다란 발톱이 등을 찌르는 것도, 바늘처럼 강한 털이 피부를 쓰다듬는 것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발가락도, 발도, 발의 주인도 보이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잡힌 채 나는 육교의 몇 미터 위에 떠 있었다. 떨어진다. 내던져진다. 그리고 달리는 차에 치여서 짓눌린다. 앞으로 벌어질 일을 떠올린 순간 차가운 공포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 순간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닷새 전 2016년 10월 15일의 일이다. 어느 무게감 있는 잡지의 취재로 아침부터 히노시에 있는 사원을 몇 군데 돌아다녔다. 마지막으로 들른 사찰, 다카타 후도선 권고지를 나온 것이 오후 4시. 도쿄메트로 히가시코엔 지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전철 안에서 기사를 완성해 사진과 함께 편집부에 보냈다. 역에서 걸어서 10분. 주택가 모퉁이에 있는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인 뮤의 검은색 문에는 금일 전체 대관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레스토랑 내부의 인테리어는 복고적이고 차분했다. 주방에서는 사무라이처럼 머리를 묶고 콧수염을 기른 점주가 대량의 식재료를 썰고 있었다. 고개를 들어 나를 보자마자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축하드립니다.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몰라서 어물거리며 고맙다고 말했다. 그때 홀의 한쪽에 있는 칸막이 너머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어서 일어서는 기척이 느껴졌다. 칸막이 뒤에서 나타난 사람은 웨딩드레스 차림의 마코토였다. 밤색 머리를 기이한 모양으로 올리고 기묘하게 생긴 장식을 꽂았다. 화장은 평소와 달리 눈부실 만큼 화려해서 나는 몇 번이나 눈을 깜빡였다. 어때? 어울려? 그래. 예뻐? 그래.
내가 먼저 말하게 하면 안 되지. 아니야, 먼저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 마코토는 나를 살짝 흘겨보다가 이내 환한 미소를 지었다. 뒤에서 옷 갈아입고 와. 저기 행거에 턱시도 걸려있어. 아직 시간 있어. 당신과 달리 난 금방 갈아입으니까. 그건 그렇지만... 마코토는 내 손을 잡으면 말했다. 왠지 빨리 하지 않으면 도망칠 것 같아서 그래. 도망쳐? 내가? 아니, 기쁜 일이. 지난번 장마 때는 굉장히 위험했잖아. 아, 하긴. 넉 달쯤 전의 일이 떠올랐다. 사악한 저주를 받은 나와 마코토는 말 그대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살아남은 건 우리가 저주를 풀어서가 아니라 운이 좋아서였다. 방을 온통 뒤덮은 새빨간 실, 선열보다 붉은 지렁이처럼 꿈틀거리는 실. 머리에 떠오른 광경을 뿌리치고 있을 때 마코토가 다시 입을 열었다. 지금도 딱히 평온한 건 아니야. 우리는 평화롭지만 이 주변은 그렇지 않거든. 그 보이지 않는... 마코토.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다. 알았어, 옷 갈아입고 올게. 고마워. 하지만 오늘은 당신만 생각해줘. 우리 받은 일은 일단 옆으로 제쳐두고. 도자키... 결혼식이란 건 그런... 아, 죄송해요! 제가 좀 늦었어요! 커다란 숨소리가 레스토랑에 울려 퍼진 뒤 거친 숨소리가 이어졌다. 야윈 체구의 키가 큰 청년이 출입구 문의 손잡이를 잡고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초록색 머리를 세우고 누더기 같은 배낭을 맨 채 민속 의상 같은 하늘하늘한 갈색 옷을 입은 청년이었다. 내 지인 중에 이런 사람은 없다. 이 레스토랑의 아르바이트생인가? 아니면 수상한 사람인가? 몸을 도자렸을 때 마코토가 목소리를 높였다. 댄! 아, 마코토 씨! 늦어서 미안해요. 아. 청년은 옆에 껴안고 있던 네모난 액자 같은 걸 내밀면서 말했다. 웰컴 보드였다. 결혼식이나 피로연이 있음을 알리는 연회장이나 레스토랑의 현관에 놓는 안내판. 이름과 날짜와 최소한의 글자만 쓴 소박한 것도 있고 꽃이나 리본으로 예쁘게 장식한 세련된 것도 있다. 청년이 가져온 웰컴보드에는 나와 마코토의 상반신이 그려져 있었다. 캐리커처. 즉, 사람의 특징을 극단적으로 과장하여 우스꽝스럽게 그린 그림이다. 마코토는 큰 눈과 입이 강조되었고 나는 좁은 얼굴이 강조되었다. 번화가의 한쪽 구석이나 이노카시라 공원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잘 그렸다. 나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좀 마음에 걸렸지만 마코토의 아름다운 얼굴은 그것을 보충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노자키, 이쪽은 내 친구 댄 호마레, 화가야. 댄, 이쪽은 내 남편인 노자키야. 아, 처음 뵙겠습니다. 내가 인사하자 댄 청년은 그 자리에 철퍼덕 주저앉았다. 아, 죽을 것 같아. 아, 이렇게 정신없이 달린 건 10년 만이에요. 아, 참, 난 화가가 아니에요. 백수에다 한때 범죄자였죠. 범죄자? 길어지니까 그 얘긴 나중에 해줄게. 마코토는 웰컴보드를 받아들고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댄, 고마워. 너무너무 예뻐. 정말 마음에 쏙 들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는 사이에 최악의 상황에 빠졌지 뭐예요. 아슬아슬한 순간까지 걸렸어요. 더구나 휴대폰이 정지돼서 연락할 수도 없었고. 아, 정말 미안해요. 내가 까먹었다고 생각한 건 아니죠? 아니야, 믿었어. 마코토는 환하게 웃으면서 웰컴보드를 껴안았다. 댄 청년도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만족한 얼굴로 마코토를 바라보았다. 결혼식과 피로연은 무사히 끝났다. 하지만 모든 기억은 다 사라지고 기억나는 것은 오직 마코토뿐이었다.
사랑의 서약을 말하는 마코토. 입을 크게 벌리고 내가 준 케이크를 받아먹는 마코토. 반대로 나에게 케이크를 먹여주는 마코토. 친구들과 기념 촬영을 하는 마코토. 기가 출판의 편집자인 다케시나 후지마와 이야기하는 마코토. 문 옆에서 친구들을 배웅하는 마코토. 그러고는 레스토랑 출입구에서 마지막 손님을 배웅한 직후의 일이었다. 바퀴 소리가 가까이 다가오면서 앞길에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체구가 작은 여성이 커다란 캐리어 가방을 끌고 있었다. 다운코트 탓인지 작은 몸이 더욱 작아 보였다. 마코토의 언니인 고토코였다. 내 옆에서 마코토가 멍하니 입을 벌렸다. 눈 깜짝할 사이에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떻게? 조사했어. 고토코는 무표정하게 말했다. 마코토, 결혼 축하해. 노자키 씨도요. 마코토가 오열하면서 두 손으로 얼굴을 덮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나는 망연히 서 있을 뿐 어떤 반응도 할 수가 없었다. 고토코가 검은색 장갑을 낀 손을 내밀었다. 마코토가 흐느껴 울면서 그 손을 꼭 잡았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고토코에게, 처형에게 사과했다. 초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당연해요. 연락처를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방해가 되지 않았다면 좋겠네요. 마코토는 세차게 머리를 가로저으며 언니의 손을 살짝 잡아당겼다. 나는 그 동작의 뜻을 번역해 주었다. 당치도 않습니다. 괜찮다면 안으로 들어가시죠. 마코토도 쌓인 이야기가 있는 것 같고요. 아니에요. 내일 아침에 일이 있어서 전 이걸로. 언니! 마코토, 안 돼. 하지만 중요한 일이야. 마코토는 야단맞은 어린애처럼 고개를 떨구었다가 이윽고 웃는 얼굴로 말했다. 와줘서 고마워. 오기를 잘했네. 그리고 이거. 고토코가 코트 안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기와처럼 두툼한 갈색 봉투였다. 축의금이야. 예쁜 축의금 봉투에는 얼마 안 들어갔어. 고맙지만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없어. 받아줘. 내 부탁이야. 고토코는 갈색 봉투를 더 앞으로 내밀었다. 마코토는 한참을 망설인 끝에 폭탄이라도 받는 것처럼 조심조심 받아들었다. 정말 받아도 돼? 물론이야. 하지만, 어? 봉투 뒷면에는 얼룩이 묻어 있었다. 붉어죽죽한 얼룩이 여기저기에. 마코토는 나에게 던지듯 봉투를 넘기고 고토코의 두 어깨를 잡았다. 다쳤어? 안 다쳤어. 점심때 나폴리탄 스파게티를 먹었거든. 거짓말! 마코토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토코의 다운코트 지퍼를 힘껏 내렸다. 적나라하게 드러난 재킷은 흙먼지 투성이에 하얀 블라우스의 가슴 부분은 희미하게 붉게 물들어 있었다. 고토코의 상처투성이 손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처절하기 짝이 없는 그녀의 일도. 역시 옷이 너무 두껍더라니. 마코토가 다시 눈에 눈물을 담고 고토코의 손을 잡았다.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이렇게 힘들게 올 것까진 없었는데. 힘들지 않았어. 하지만 난 괜찮다니까. 고토코가 마코토의 손을 부딪치며 말했다. 다음 순간 마코토의 몸이 휘청거렸다. 황급히 손을 내밀었지만 닿지 않았고 그녀는 그대로 요란스럽게 넘어졌다. 마코토! 고토코가 나를 밀어젖히며 재빨리 마코토 옆에 무릎을 꿇었다. 마코토는 왼발을 삐었다. 익숙치 않은 하이힐을 신은 탓에 고토코가 손을 뿌리친 순간 균형을 잃고 접질린 것이다. 더구나 넘어질 때 손을 잘못 짚는 바람에 오른손 엄지의 큰 마른 뼈에 금이 갔다.
정말 미안해. 다음날 점심시간이 되기 조금 전 병원에 갔다가 집에 와서 힘없이 침대에 눕는 마코토를 보고 코토코가 말했다. 그녀는 연지색 상하저지에 하얀색 앞치마를 입고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코토코가 사과하는 건 이걸로 몇 번째일까. 표정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말투도 침착했지만 후회와 죄책감이 몸의 구석구석에서 배어나오고 있었다. 이제 괜찮다니까. 마코토가 지긋지긋한 얼굴로 대답했다. 길고 부석부석한 머리칼이 얼굴의 절반을 가렸다. 괜찮지 않아. 소중한 첫날밤을 엉망으로 만들었잖아. 첫날밤은 무슨... 딱히 소중하지도 아무렇지도 않아. 다치지 않았어도 집에 와서 그대로 잠들었을 거야. 아, 그래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그건 모르잖아요. 코토코는 무릎 위에서 주먹을 꽉 쥐고 강하게 주장했다. 둘의 마음이 간절해지고 그러는 사이에 분위기가 타올라서 그런 일도 충분히 있을 수 있었어. 그런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쨌든 미안해. 코토코는 손으로 바닥을 찍고 사과했다. 마코토는 무슨 말인가 하려다 그만두고 커다란 베개를 베고 누웠다. 나는 방을 둘러보았다. 예전엔 마코토가 혼자 살았고 지금은 나와 둘이 사는 나카노구 야마토초 상가 건물에 있는 집은 몰라볼 만큼 깨끗해졌다. 마코토는 원래 청소를 싫어했다. 나도 결혼식 준비와 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지저분한 상태 그대로 놔두었다. 그런데 지금은 먼지 한 톨 떨어져 있지 않다. 마코토를 병원에 데려간 동안 코토코가 깨끗이 청소한 것이다. 베란다에는 행거에 가지런히 건 세탁물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태어남을 가정하면서 먼지씩 물어보았다. 실례지만 일은 어떻게... 우연히 상대쪽 사정으로 연기됐어요. 거짓말일 게 뻔했지만 깊이 따지고 들 수는 없었다. 마코토도 미간에 주름을 잡고 언니를 쳐다보다가 이윽고 작게 한숨을 쉬었다. 언니, 다친 데는 어때? 찰과상이야. 코토코가 그렇게 말하며 저지의 지퍼를 내리는 것을 보고 나는 황급히 눈길을 돌렸다. 뭐, 긁힌 것뿐이네. 그래, 넌 어때? 걷기가 힘드네. 손은 살짝 흔들리기만 해도 욱신거리고. 미안해. 언니 잘못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야 돼. 참 그렇지. 데라신에 전화해야지. 마코토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고엔지의 작은 바다. 지금 상태로는 당분간 일할 수 없다. 결혼식 다음 날부터 일해? 머리맡에 스마트폰을 든 마코토를 바라보며 코토코가 물었다. 그럴 생각이었어. 생활이 그렇게 힘들어? 아니야. 그냥 평소처럼 지내려는 것뿐이야. 노자키도 일이 밀려있고. 그러세요? 예. 오늘과 내일 마감이 몇 개나 있어서요. 코토코는 이해가 되지 않는 얼굴로 나와 마코토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쉬겠다고 연락하려는 거구나. 그래. 그쪽 일에 구멍이 생기는 거네? 그렇긴 한데. 마코토가 밤새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말했다. 뭐 그래도 괜찮아. 일요일엔 손님이 많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 가도 되느냐고 물어봐.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코토코는 자세를 바로하고 말했다. 네가 나을 때까지 내가 대신 일해도 되는지 점장에게 물어보라고. 물론 내가 일한 돈은 전부 너한테 줄게. 뭐? 마코토가 몸을 일으키며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고? 할 거야. 코토코는 일어서더니 동생을 내려다보았다. 나에게 맡겨줘, 마코토. 당당하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마코토도 나도 어이가 없어서 대꾸할 수 없었다. 데라신의 점장은 의외로 순순히 받아들여서 코토코는 마코토 대신 출근하게 되었다.
점장은 좋게 말하면 융통성이 있고 나쁘게 말하면 뭐든지 대충 한다고 마코토에게서 듣긴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럼 다녀올게. 저녁이 되자 코토코는 마코토의 작업복을 입고 집을 나섰다. 단숨에 긴장이 풀려서 나는 침대에 쓰러졌다. 마코토도 녹초가 된 얼굴로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옛날부터 저런 사람이야? 글쎄, 뭐든지 똑부러지게 하긴 했어. 고집도 셌어? 그건 잘 모르겠어.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는 건 오랜만이거든. 10년? 아니, 더 됐나? 어쨌든 내가 어른이 되고 나서는 처음이야. 마코토는 얼굴을 찡그리곤 몸을 빙글 뒤집으며 말을 이었다. 솔직히 대학이 힘들지. 미안해. 아니, 사과할 거 없어. 처형에겐 오히려 고마워하고 있어. 진짜? 그래. 저것도? 부담스럽지 않아? 마코토는 몸을 뒤로 젖히고 부엌을 가리켰다. 커다란 냄비에는 돼지고기 찌개가, 프라이팬에는 무와 돼지고기 볶음이 들어있었다. 냉장고 안에는 배추장아찌가 들어있을 것이다. 모두 코토코가 집에서 나가기 직전에 만든 것이다. 그녀는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이용해 익숙한 손놀림으로 뚝딱 만들었다. 저녁 식사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부드럽게 거절 의사를 전달했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노자키 씨는 원고를 마무리하세요. 나는 마지못해 코토코의 말을 받아들였다. 당황스럽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리라. 동생을 다치게 한 대가라고는 하지만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나는 속마음을 솔직하게 말했다. 저녁 식사가 기다려져. 그렇다면 다행이야. 마코토는 미소를 지으며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코토코의 요리는 생각보다 간이 셌지만 마코토는 그리웠는지 평소보다 많이 먹었다. 냄비에 음식을 남김없이 다 먹더니 목욕도 하지 않고 잠들었다. 피곤이 쌓였던 것이리라. 결혼식 준비를 둘이서 같이 한다고 했지만 분명히 마코토에게만 부담이 갔을 것이다. 생각해보니 나는 웰컴보드의 완성이 늦어진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 누가 업어가도 모를 만큼 정신없이 잠든 마코토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고 나서 원고로 돌아갔다. 코토코가 집에 온 것은 다음날 점심 식사를 하기 전이었다. 얼굴에 약간 기름기가 도는 것 말고는 나가기 전과 달라진 점은 없었다. 손에 든 비닐봉지에는 말보로 골드 오리지널이 한 보로 들어있었다. 마코토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어땠어? 익숙해지니까 의외로 즐겁더라. 술 취한 손님을 상대하는 것도 말이야. 그랬어? 마지막까지 있던 손님들과 노래방에 갔다 왔어. 그래서 지금 온 거야. 노래방이라니. 언니, 무슨 노래 불렀어? 겨울왕국의 주제가. 뭐? 레리꼬? 농담이야. 아니, 그럼 무슨 노래 불렀어? 코토코는 대답하지 않고 세면장 겸 탈의실로 사라졌다. 마코토와 내가 얼굴을 마주보는 사이에 샤워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30분 후 머리를 말린 코토코가 산뜻한 얼굴로 거실로 돌아왔다. 장갑은 벗었다. 그녀의 상처투성이 손을 보는 건 이걸로 두 번째이지만 아직 익숙해지지 않는다. 시야에 슬쩍 들어온 것만으로도 지금까지 살아온 그녀의 인생과 그녀가 대치해온 수많은 위협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물이 든 페트병을 내밀자 그녀는 순순히 받았다. 고마워요. 그러곤 절반쯤 마시더니 담배를 손에 들고 말했다. 마코토, 의뢰를 받고 있다면서? 응. 마코토는 얼굴을 찡그리며 대답했다. 손님한테 들었어. 사건이 꽤 많은 것 같던데.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딱히 말해야 하는 건... 마코토는 우물거리면서 말끝을 흐렸다. 노자키 씨도 아시나요? 네, 특별히 조사할 게 있으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코토코는 부엌의 환기팬을 돌리고 나서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러곤 몇 모금 피우고 날카로운 눈으로 마코토를 바라보았다. 보이지 않는 괴물이라고? 그래. 또는 괴이한 발소리? 응. 어떻게 생각해? 얌전해지고 있어? 아니면 이미 끝났어? 둘 다 아니야. 이대로 있으면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단지 감에 불과하지만. 나도 그렇게 생각해. 고토코는 보라색 연기를 내뱉으면서 우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마코토, 이 일도 나한테 맡겨줘. 6개월 전 새벽 2시. 고엔지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가던 40대 남성이 집 근처인 이사가야 기타 4번가 부근에 접어들었을 때 누군가에게 숄더백을 잡혔다. 이어서 멱살이 잡혀 쓰러진 뒤 그대로 10m 정도 끌려가서 단독주택 담벼락에 내던져졌다. 정신이 들었을 때는 하늘이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다. 그날 일출 시각은 오전 5시 15분. 즉 남성은 3시간이 넘게 밤길에서 기절해 있었던 것이다. 가방의 벨트가 끊어지고 내용물이 산산이 흩어졌다. 이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남성 본인이 술에 취해 누군가와 싸우기라도 하고 기절했는지 기억이 마구 뒤섞였다라고 해석한 탓이다. 그가 자신의 경험을 말하게 된 것은 이웃지역, 즉 도쿄도 스기나미구 일각에서 비슷한 사건이 수차례 발생한 다음이었다. 우메자토, 호리노우치, 신코엔지역과 가까운 오우메 가도에서 하나 들어간 골목, 아사가야 기타 3번가, 산시 노모리 공원, 조금 떨어져서 나카노구 다이와초, 우리 집 근처이다. 오전 0시부터 5시 사이, 인적이 없는 어둠 속에서 옷이나 가방이 잡혀 질질 끌려다니다가 내동댕이 쳐진다. 피해자는 지금까지 남성 5명, 여성 2명 등 총 7명이다. 그중 6명은 경상으로 끝났지만 한 명은 두 다리의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뉴스에 따르면 피해자 사이에는 공통점이 없고 수사도 진전되지 않았다고 한다. 대형 미디어에서는 묻지마 범죄, 연쇄 폭행범이라고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범죄 행위처럼 보도했지만 실상은 다른 듯하다. 피해자들의 증언은 그 일대의 소문이 되어서 나와 마코토의 귀에도 들어왔다. 피해자 중 어느 누구도 가해자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기억이 나지 않는 게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다만 발소리만은 들었다. 밤길에서 기묘한 발소리를 들었다. 짐승의 발톱이 아스팔트를 긁는 듯한 소리. 개나 고양이가 아닌 훨씬 큰 짐승의 발소리. 그런 소리가 점점 가까이 다가와서 기이하게 생각한 순간,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한결같이 입을 모아 그렇게 말했다. 이 일련의 사건은 어느새 오컬트 영역으로 소문나게 되었다.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 요괴 종류라고 보는 사람도 조금씩 늘었다. 또한 오컬트 사이트나 오컬트 잡지에서 적당히 기사를 쓰는 바람에 전국의 호사가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리얼타임 오컬트 사건 또는 괴이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괴물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사용한 곳은 오래된 오컬트 사이트인 비마나이고, 괴이의 발소리란 말을 제일 먼저 사용한 곳은 별책 실화 데들리 프렌드 2권 검은 이야기이다. 중상을 입은 피해자의 친구 중에 데라시네의 단골 손님이 있었다. 친구는 슬픔과 분노를 토로했고
그걸 보고 가슴이 아팠던 마코토는 해결을 하기 위해 움직이게 되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흉악범의 정체를 밝혀내고 그 정체에 맞춰 움직이기로 한 것이다. 물론 자원봉사로서. 언니 정도가 아니면 돈을 받을 수 없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거듭 강조했던 그녀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단서는 일절 잡을 수 없었다. 결혼식 준비를 하는 틈틈이 둘이 밤에 돌아다니거나 의논을 했지만 결과로 이어지진 않았다. 최근 한 달 사이에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제 슬슬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불길한 예감을 꾀하는 채 나와 마코토는 결혼식을 맞이한 것이다. 나는 보이지 않는 괴물에 관해 조사한 것을 전부 고토코에게 전했다. 그동안 담배를 두 개비 피운 고토코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마코토, 아르바이트하는 날짜를 가르쳐줘. 왜? 몰라서 물어? 밤에 돌아다닐 수 있는 건 아르바이트가 없을 때뿐이잖아. 괜찮아, 그렇게까지 해주지 않아도. 안 돼, 네가 빠진 구멍은 메워야지. 언니도 일이 있잖아. 이상하게도 전부 다 연기되거나 중지됐어. 물론 다 그쪽 사정으로. 정말이야?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나폴리탄 스파게티 건이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따질 마음은 들지 않았다. 마코토도 포기했는지 귀찮은 얼굴로 말했다. 오늘과 내일은 아르바이트가 있고 3일은 없어. 그럼 도자키 씨, 모레 밤에 저 좀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현장을 대강 봐두고 싶은데 이 일대는 잘 모르거든요. 2년 전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의 일이 떠올랐다. 그때 고토코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강력한 요괴를 혼자 상대했다. 나는 그저 그녀의 지시에 따라 도와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나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 대답했다. 좋습니다. 고토코는 담뱃불을 끈 뒤 거실 구석에 있는 소파에 눕자마자 머리부터 담요를 뒤집어 썼다. 곧바로 새근새근 잠자는 소리가 들렸다. 마코토가 난감한 얼굴로 나지막이 말했다. 옛날부터 눕자마자 잠들었어. 고토코는 저녁때쯤 일어나 마코토 옷을 입고 테라시네에 갔다가 아침에 와서 샤워를 하고 소파에서 잤다. 마코토에게는 거의 말을 하지 않고 마코토 또한 고토코에게 좀처럼 말을 걸지 않았다. 그런 날이 두 번 반복된 뒤 나는 예정대로 고토코와 밤에 돌아다니게 되었다. 집을 나선 것은 밤 9시, 5시간 전의 일이다. 일단 집 근처의 사건 현장을 돌아다닌 뒤 이어서 아사가야 부근의 현장을 차례대로 안내했다. 고토코는 모든 현장에서 귀를 쫑긋 세우거나 땅에 손을 댔지만 부르퉁한 얼굴로 생각에 잠길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밤 12시가 지났다. 아사가야 역에서 주어선을 타고 고엔지 역에서 내려 북쪽 출구로 나왔을 때 나는 이변을 알아차렸다. 로터리가 한산했다. 보통은 밤중이라도 남녀노소가 우글우글 모여있는데 소주 칵테일과 담배를 손에 든 양복 차림의 셀러리맨 몇 명이 흡연 공간에 서 있는 정도였다. 스케이트보드를 즐기는 젊은이도 길거리에서 노래하는 뮤지션도 보이지 않았다. 너무나도 코엔지에서 살 것 같은 히피 차림에 직업도 나이도 알 수 없는 사람들도 자취를 감추었다. 개찰구에서 나온 승객들도 말없이 종종 걸음으로 주택가로 사라졌다. 역의 불빛과 역 건물에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의 불빛, 편의점 불빛만이 조용한 로터리를 비추고 있었다. 고토코가 내 얼굴을 쳐다보며 물었다. 왜 그러세요? 아니요. 이렇게 사람이 적은 건 처음 봐서요. 테라시네 손님들도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줄었다고 그러더군요. 그 보이지 않는 괴물 탓이겠죠. 이 마을 사람들은 의외로 이런 이야기를 진지하게 믿는군요.
자신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데라시네의 매출이 떨어지는 건 곤란하지만요. 고토코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남쪽 출구의 상점가로 가려고 고가도로 밑을 지날 때 어미를 길게 끄는 맥빠진 목소리가 들렸다. 노자키 씨! 마코토 씨의 남편분! 초밥가게의 셔터 앞에서 초록색 머리의 청년이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다. 몸에는 누더기를 이어붙인 듯한 화려한 색깔의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된 청년이었다. 그의 앞에 있는 돗자리에는 그림엽서가 늘어서 있었다. 엽서에는 화려한 앵무새와 투구 풍뎅이, 나비 등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고 옆에 팻말에는 오리지널 직접 그린 엽서 한 장에 200엔이라고 붓글씨로 휘갈겨 쓰여 있었다. 나는 고토코와 된 청년을 서로에게 소개했다. 된 청년은 스스럼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와, 하나도 안 닮았어요. 웰컴보드 만들어줘서 고마워. 현관에 장식해놨어. 정말이에요? 이야, 이거 기분 좋은데요? 이런 그림도 그리는구나. 괜찮으시면 한 장 가져가세요. 마코토 씨의 언니니까 특별히 서비스로 드릴게요. 돈은 줄게요. 고토코가 된 청년의 말을 가로막듯이 말했다. 난 앵무새로 할게요. 노자키 씨는 어느 걸로 할래요? 제가 사드릴게요. 그럼 난 도마뱀을... 이거 죄송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네요. 오늘 오랜만에 장사를 하러 나왔는데 하나도 안 팔리지 뭐예요. 역시 길거리 장사는 매일 해야 하나 봐요. 아르바이트를 너무 많이 해서 한 달 정도 땡땡이 쳤거든요. 된 청년은 그림 엽서를 내밀며 밝은 얼굴로 말했다. 보이지 않는 괴물탓 아닌가요? 고토코가 물었다. 나는 도마뱀 카드를 잠시 바라본 뒤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다.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돌아다니는 사람이 줄긴 했더라고요. 댄시는 무섭지 않아요? 아까 끄르륵 하는 소리가 나서 완전 쫄았어요. 길고양이였지만요.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마코토와 친하게 지내주세요. 된 청년은 송구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아, 친하게 지내다니. 그런 은인과 친하게 지낸다면 줘야 영광이죠. 은인? 나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그러고 보니 마코토의 지인이라는 것 말고 그에 관해서 아는 것이 없다. 된 청년은 부끄러운 듯 코를 긁적이면서 말했다. 실은 작년 봄에 부모님 집을 뛰쳐나와 이쪽으로 왔는데 솔직히 상태가 좀 안 좋았거든요. 도쿄 예대 8번이나 떨어졌어요. 일본 최고의 예술대학이다. 6수, 7수는 당연하고 11수에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그 학교가 그토록 매력적인 건가? 많이 힘들었겠군요. 꿈이 깨졌다고 할까? 아니요, 깨진 게 아니라 패배한 거예요. 형에게 진 거죠. 혹시 일본 화가인 사카이 덴이라고 아세요? 나이는 저보다 한참 위지만요. 사카이 덴. 나도 알만큼 유명한 뉴욕에 거주하는 화가이다. 일본화 기법으로 그린 고층 빌딩이나 공장은 보기만 해도 재미있고 독특하다. 몇 번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러고 보니 눈앞에 있는 덴 청년과 눈 주변이 닮은 것 같기도 하다. 저희 집안은 친척들까지 모두 예술을 해요. 그 녀석은 그 중에서 톱이라고 할까? 한마디로 집안의 자랑거리죠. 전 떨거지고요. 그 녀석이 한 번에 붙은 대학을 8수에서도 떨어졌으니 당연히 버러지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예대에 불합격했다. 그러면 댕가문에는 필요 없다. 그렇게 돼서 참 한심한 얘기군요. 고토코가 차갑게 내뱉었다. 저도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6개월 전에 여기 왔을 때는 완전 밑바닥이라고 할까? 그대로 평생 쓰레기로 살 것 같았어요. 뭐 집안 사람들한테 세뇌당한 거죠.
형도 왠지 재수 없었고요. 댄 청년은 헤헤헤 웃고 나서 말을 이었다. 그래서 친구 집에 얹혀 살면서 밤낮이 뒤바뀐 생활을 했고 속에서 솟구치는 불길을 가라앉히지 못해 밤이면 밤마다 낙서를 하면서 돌아다녔죠. 그라비티처럼 훌륭한 건 아니에요. 셔터나 벽에 스프레이로 쓱 선이나 동그라미를 그리며 더럽힌 것뿐이죠. 그는 몇몇 장소를 예로 들었다. 그중 두 군데 낙서는 본 기억이 있다. 코미디언인 다모리가 예전에 순산을 기원하며 그렸다는 초중생 남자아이가 좋아할 만한 종류의 낙서이다. 그런데 올해 3월 30일,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었죠. 한밤중에 마구 낙서를 하고 있었는데 백발에 가까운 금발의 여자한테 들켰지 뭐예요. 그 사람이 마코토 씨예요. 그래, 그 무렵엔 그런 색깔이었지. 겁을 주면서 위협을 했는데 마코토 씨는 쫄지도 않고 나를 술집으로 데려가더니 아침까지 놔주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귀찮고 짜증도 났어요. 나이도 별로 차이 나지 않는데 한참 누나처럼 굴어서요. 근데 뭐 그걸 계기로 이것저것 생각하게 됐고 일단 낙서는 그만뒀어요. 처음 듣는 얘기라서 놀라기도 했고 동시에 이해하기도 했다. 마코토라면 그런 이야기를 주변에 퍼뜨리지 않으리라. 그때부터 상점과 저쪽에 있는 사이제리아에서 알바를 하고 여기서 길거리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에 이르렀어요. 뭐 아직 친구에게 얹혀 살고 떨거지라는 마음도 없어지지 않은 데다가 이것도 한심한 그림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전보단 즐거워요. 그래서 마코토 씨는 제 은인이에요. 마코토가... 고토코가 앵무새 그림 엽서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한 걸음, 아니 두세 걸음 내딛고 있다. 마코토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이 청년은 앞으로 나아간 것이다. 마코토가 자랑스러웠다. 그와 동시에 미안하기도 했다. 마코토처럼 훌륭한 여성에게 내가 어울릴까? 불쑥 솟구친 비굴한 열등감에 당황하고 있을 때 뒤에서 한층 높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거 주세요. 20대 중반처럼 보이는 남녀 커플이 댄 청년의 그림 엽서를 샀다. 여성은 공작과 벌새 그림을, 남성은 송충이와 뱀 그림을. 두 사람은 서로의 그림에 관해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남쪽 출구 쪽으로 걸어갔다. 그들과 교대하듯 학생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다가와서 그림 엽서를 들여다보았다. 나와 코토코는 댄 청년에게 인사하고 그 자리를 뒤로 했다. 마코토 씨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댄 청년의 경쾌한 목소리가 고가도로 밑에 울려 퍼졌다. 고난도 오리를 남쪽으로 내려가 신코엔지 방면으로 향했다. 사람도 차도 드문드문하고 아직 문을 닫지 않은 술집이나 라면 가게도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 주변은 길거리 흡연이 금지인가요? 고토코가 시선을 앞으로 향한 채 물었다. 손에는 담배 케이스가 들려 있었다. 네, 유감스럽지만요. 마코토는 그런 식으로 살고 있나요? 무슨 말씀이신지. 사람들과 말하는 일을 하고 사람들과 술잔을 나누면서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공짜로 사람을 구해주고요? 네, 그게 마코토입니다. 나도 눈길을 앞으로 향한 채 말했다. 마코토는 지금까지 사람들을 미혹에서 구해주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도 그러했다. 본인은 별로 말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지금 사는 집을 고작 한 달에 5만엔으로 빌릴 수 있었던 것도 누군가를 도와준 덕분인 듯 하다. 대충 상황을 설명해주자 고토코가 나지막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힘이 부족해서 무서운 일을 당할 때도 있죠. 치사 사건이 좋은 예예요. 그 후에 그 모녀는 어떻게 됐나요?
지난달에 만났는데 밝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더군요. 그것 말고는 어때요? 무모한 일에 끼어들었다가 죽을 뻔한 적은 없었나요? 노자키 씨가 휘말린 적은요? 장마 때는 일본에 없어서 그때 마코토가 어땠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 무렵은 있었군요. 내가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고토코는 한숨을 쉬었다. 마코토가 너무 무모한 짓을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녀는 담배를 한 개비 빼내 입에 물면서 말했다. 가능하면 내 흉내도 내지 못하게 해주시고요. 하지만 물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무모한 짓만이라도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녀는 재킷 주머니를 더듬으며 덧붙였다. 괜히 며칠간 민폐를 끼치는 게 아닐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마코토가 무모한 짓을 하지 않아도 됐고 이번 일은 내가 더 적임자니까요. 나는 그 말만은 단호하게 부정했다. 민폐라니 당치도 않습니다. 저도 물론이고 마코토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정말인가요? 고토코가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놀라움인지 기쁨인지 모를 표정이 희미하게 감돌고 있었다. 네, 그렇게 말한 적은 없지만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오랜만이라서 당황하는 것일 뿐 분명히... 잠깐만요. 고토코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내 말을 끊더니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이내 원래의 무표정으로 돌아가서 먼 곳을 바라보았다. 지금 들리지 않나요? 비명이에요. 도움을 청하고 있어요. 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만... 정말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귀에 닿는 것은 걸어온 길 쪽에서 들리는 주어선의 전철 소리뿐이었다. 그래요? 현실의 소리가 아닌가 보군요. 그녀는 담배를 아무렇게나 주머니에 쑤셔넣고 뛰기 시작했다. 놀라우리만큼 발이 빨랐다. 눈 깜짝할 사이에 자그마한 몸이 멀어졌다. 나는 황급히 그녀의 뒤를 쫓았다. 재활용품점을 왼쪽으로 돌아서 주택가를 가로질렀다. 낡은 아파트와 좁은 단독주택이 답답하리만큼 빼곡히 들어서 있는 지역을 고토코는 포니테일을 휘날리며 달려갔다. 그녀가 발을 멈춘 곳은 작은 공원 안이었다. 미끄럼틀과 그네와 벤치, 그물로 뒤덮인 모래밭이 있을 뿐인 쓸쓸한 공원이었다. 그네가 흔들렸다. 그 옆에 두 개의 그림자가 누워있었다. 가로등 불빛 안에서 거무칙칙한 그림자가 떠올랐다. 헐떡이며 다가서서 들여다본 순간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조금 전 고가도로 밑에서 보았던 젊은 커플이었다. 남자의 머리는 부자연스러운 형태로 움푹 들어갔고 여성의 목은 기묘한 방향으로 꺾여 있었다. 그늘에 받치는 기둥이 크게 구부러져 있었다. 주변에 흩어진 꾸깃꾸깃한 엽서에 새와 벌레 그림이 흑백의 광경에 색채를 더했다. 두 사람의 목과 입에 손을 댄 고토코가 기계적으로 머리를 가로저었다. 설마... 쉿! 고토코가 입술에 검지를 댔다. 다음 순간 소리가 들렸다. 단단한 목 같은 걸로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다. 나와 고토코의 거친 숨소리 사이로 분명히 들렸다. 공원의 바로 밖에서 불연속적으로 밖의 길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마치 이쪽의 모습을 살피는 듯하다. 거기까지 생각하고 겨우 알아차렸다. 이것은 발소리다. 보이지 않는 괴물의 발톱이 땅을 핥히는 소리이다. 도자키 씨는
보이지 않으세요? 코토코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물었다. 나도 작은 목소리로 대꾸했다. 네, 발소리가 들릴 뿐입니다. 그렇군요. 코토코는 차갑게 말하더니 주머니에서 구부러진 담배를 꺼내 재빨리 입에 물었다. 혹시 보이시나요? 네. 이번에는 한 번에 라이터를 찾아내서 담배에 불을 붙였다. 처음 봤어요. 저렇게 생긴 여기는. 그 순간 한층 큰 발소리가 주변에 울려 퍼졌다. 이어서 지금까지보다 작은 종종걸음으로 달리는 발소리가 엄청난 속도로 멀어졌다. 도망치는 건가? 신고해주세요. 코토코는 그 말을 남기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다. 나는 긴급전화 110번을 눌러서 공원의 소재지와 함께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신고하고 커플의 시신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난 뒤 코토코를 쫓아갔다. 환상 7호선, 통칭 환칠로 나왔다. 스기나미구와 나카노구의 경계선 근처를 종단하는 도로이다. 편도 3차선의 넓은 도로를 트럭과 택시가 굉장한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는 발소리가 들리지 않으리라.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주변을 둘러보자 멀리 있는 크림색 육교에서 몸집이 작은 사람이 보였다. 코토코였다. 고엔지 쪽 계단을 올라가자마자 장승처럼 우뚝 선 채 담배를 피우면서 반대편에 있는 나카노 쪽 계단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코토코가 천천히 걸음을 내디뎠다. 나는 벌써 통증을 호소하는 발을 억지로 움직여 육교 쪽으로 달려갔다. 멀리에서 지켜볼 마음은 들지 않았다. 그 이상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이상하다. 코토코가 있는데도 조금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육교에 도착해 난간에 매달리며 간신히 계단을 올라갔다. 코토코는 다리의 한가운데에서 내 쪽에 등을 돌리고 서 있었다. 코토코 주변에서 보라색 연기가 춤을 추었다. 마치 안개처럼 그녀를 감싸고 떠다녔다. 헤드라이트와 가로등 불빛에 반사되어 희미한 빛을 뿌리기도 했다. 트럭이 연속적으로 몇 대나 굉음을 내면서 다리 밑을 빠져나갔다. 휘청, 발밑이 흔들렸다. 트럭 탓이라고 여겼지만 얼마간 기다려도 흔들림이 멎지 않았다. 규칙적인 진동이 아스팔트에서 신발을 통해 몸으로 전해졌다. 나는 중심을 잃고 넘어질 것 같아서 난간을 잡았다. 이 흔들림은, 이 진동은... 바로 그때 불쾌한 금속음이 귀를 관통했다. 코토코로부터 몇 미터 떨어진 양쪽 난간이 바깥쪽으로 크게 구부러졌다. 마치 기다란 여신이나 철사처럼. 지금까지보다 더 크게 육교가 흔들렸다. 눈앞에 아스팔트에 균열이 내달렸다. 그 순간 확실히 깨달았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알 수 있었다. 무엇인가가 이쪽을 향해 육교를 걸어온다. 코토코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코토코가 앞쪽을 향해 힘껏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주변에 있던 보라색 연기도 그것을 따라가듯 건너편으로 퍼져나갔다. 연기 속에서 그림자가 떠올랐다. 나는 작게 비명을 질렀다. 우한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뛰어다녔다. 그림자는 거대했다. 육교가 답답해 보일 만큼 크고 둥글었다. 높이는 좋게 3미터가 넘는다. 온몸이 털로 뒤덮여 있고 팔과 다리도 통나무처럼 굵은 것을 윤곽으로 알 수 있었다. 곰처럼 보였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었다. 커다란 머리에
휘어진 뿔이 자라나 있었다. 그림자가 맹렬히 뛰어와서 힘차게 발을 치켜올렸다. 육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다음 순간 둔탁한 소리와 함께 고토코의 몸이 허공에서 춤을 추었다. 보이지 않는 팔에 일격을 당한 것이다. 황급히 뛰어가서 떨어지는 그녀를 받은 순간 나는 균형을 잃고 엉덩방아를 찧었다. 고토코의 얼굴을 들여다보려고 했을 때 머리 위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떻게 된 것인지 상황을 생각하기도 전에 어마어마한 충격이 몸을 덮쳤다. 그곳에서 의식이 끊어졌다.